서로를 잘 알고 있는 팀이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 맞붙습니다. 고안관광휴장 레저스포츠도시 태백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20강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백두대간기 경기고요. 전북 호원대와 전북 우석대의 맞대결 태백 고원 2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전북 호원대 그리고 전북 우석대 같은 리그, 같은 권역에 속해 있는 두 팀이 이제는 토너먼트 단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전북 호원대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호원대입니다. 홍광철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희숙 골키퍼, 윤주영, 최지호, 안은규, 박정호, 남궁환, 구민준, 박경주, 한도경, 강찬, 윤휘상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윤휘상 선수가 주장완장을 차고 호원대를 이끌게 되겠습니다. 과연 이 호원대학교가 조별리그에서 좋았던 마지막 경기 문경대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둘 때 참 많은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 득점력을 오늘 경기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북 우석대입니다. 안종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조도현 골키퍼, 박지용, 이태현, 안정우, 서동화, 송병규, 김재중, 박여궁, 정동우, 안병철, 김도형 선수입니다. 지난 호원대와의 경기에서 0-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를 조금은 잘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승리를 보여줘야 하는 우석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가했던 모든 대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우석대, 오른쪽이 호원대입니다. 우석대 선축으로 출발했습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그리고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나갑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네, 우석대의 코너킥 장면인데 여기서 백헤더가 볼 때 맞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우석대 공격 사이 패스 들어왔어요. 박스 안쪽에서 마무리! 골! 들어갑니다. 정동호! 우석대학교가 길고 긴 질긴 인연 그 징크스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정동우의 선취골이 전반 11분에 나옵니다.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김재중의 뒷공간에 바라보는 스루패스 그리고 정동우의 침착한 마무리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동우 선수 단 한 번의 터치 그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우석대학교 수유권을 우석대가 가져갑니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만가리 때립니다만 수비에게 걸립니다. 오른쪽에 안병철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내주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선택이었는데 네, 김재중 선수도 미안하다는 사인을 곧바로 보냅니다. 네, 여기서 최지호 선수에게 걸렸어요. 두 명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내주고 그 장면 여기서 슈팅이 뜹니다. 남궁환의 슈팅 정말 잘 만든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네 마지막 조각이 약간 끝났습니다. 네 수비 세 명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남궁환 선수도 슈팅을 뒷공간에 때려놨습니다. 안병철! 이걸 막았습니다.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는 박정호입니다. 직전 장면에서 박정호의 슈퍼태클. 네, 다시 보시죠. 골라인 앞에서 툭. 네, 박정호의 엄청난 집중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도경
등지면서 소유권 이어나갑니다. 왼발 땅볼 크로스! 오! 여기서 이 슈팅마저 벗어납니다. 윤희상의 슈팅 그대로 오른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아, 조금만 덜 감겼더라면. 네. 잡아놓고 오른발 골키퍼 정면. 먼 거리에서 슈팅 한 차례 때려봤던 최지호입니다. 그라운드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슈팅을 골키퍼에게 좀 난감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안병철 내줍니다. 서동아 박영웅에게. 박영웅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약간 골절 그리고 마무리 걸렸고 걷어냅니다. 박영웅의 크로스가 김희숙 골키퍼가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네, 김재중 선수에게 그대로 기회가 왔는데 먼 거리에서 직접 약간 굴절됐고 그대로 골라인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서동환 선수는 다시 피치 위로 올라왔습니다. 윤주영 선수가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한 차례 슈팅을 선택해봤고요. 그대로 골라인. 수비진들이 많지 않아요. 정동우 흔듭니다. 정동우 계속 갑니다. 정동우 정동우의 개인 능력으로 인한 공격 찬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선택해봤습니다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정동우가 여기서 윤주영 벗겨내고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구원일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백도대 강기 경기에서는 동명대가 전주기전대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1대1 찬스예요. 슈팅 막혔어요. 이번에 김희수가 정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최지호의 크로스 뒤쪽에서 헤더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골라인 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여기서 박영웅이 1대1 찬스를 맞았는데 김희수가 이 슈팅을 정확하게 읽어냈어. 그리고 추심의 휘슬은 여기서 울립니다. 구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제60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호원대와 우석대 20강 토너먼트 전반전은 우석대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반 출발합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호원대 오른쪽이 우석대입니다. 박지용 갑니다. 때렸어요. 그대로 골라인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선택해봤던 박지용 골문 살짝 넘어갔습니다. 올려줍니다. 유해전!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이거죠. 유해종을 바라보고 올려준 크로스 그리고 유해종의 헤더. 하지만 유해종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약간 빨리 돌아뛰어 들어갔죠. 위쪽으로 흘러나왔고요. 잡아놓고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1대1이에요. 이걸 막습니다. 조도현 여기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강동원입니다. 강동원과 조도현의 맞싸움. 조도현이 이겨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 오시경이 붙입니다. 헤더. 그대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해종 선수의 머리로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는데 조금씩 빗맞고 있습니다. 유해종 선수 오시경이 붙입니다. 뒤쪽에서 헤더! 이 헤더마저 벗어납니다. 윤주영 정확하게 윤주영을 향한 크로스 윤주영이 머리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만 너무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열렸습니다. 잡아놓고 뒤쪽에서 박산 쪽 왼발 김재준 오늘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공격적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재준 이렇게 우석대가 후원대를 압도하고자 합니다. 스코어 2대요. 여기서 이 터치가 약간 길게 이루어지면서 공격이 끝나나 싶었는데 네 김재중의 슈팅이 약간 굴절되면서 무회전성으로 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김재중이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우석대가 두 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서 우석대가 자신들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도 잘 알고 있는 전북 호원대를 상대로 두 골 차의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던 전북 우석대였고요.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해결해주는 결정력 또한 오늘 경기 대단했습니다. 전반전에 있었던 정동우 선수의 득점 그 득점에서 김재중 선수는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터졌던 김재중 선수의 득점 오늘 김재중 선수와 정동우 선수 이 두 선수가 골을 합작하면서 전북 우석대에게 2대0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전북 우석대가 호원대를 상대로 2대0의 승리와 함께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홍윤석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